그럴 때마다 내게 다가와 감싸준 따뜻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 걸어갈 게 무엇이냐. 나의 동반자 딱한 사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 있으면 살만하. 나의 동반자 딱한 사람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하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양가 부모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내려와서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차례인데요. 입장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 바람은 어디에서 외로움을 싣고 온 걸까. 한참을 혼자서 울다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더 푸르고 투명해 보였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원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바쁜 것 같네요. 다음은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는 뒤쪽에 보이는 문을 바라봐주시고 오늘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입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부 입장! 이어서 여러 증인분들과 가족분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향해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인사를 할 때는 더 깊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오늘 신랑의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차렷! 신랑 신부 맞절!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혼인사약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사약은 신랑 신부가 서로를 생각하며 며칠 동안 고민해서 작성한 뜻깊은 약속인 만큼 하객분들의 큰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서약서. 나 이종모는 장혜진을 아내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나 장혜진은 이종모를 남편으로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배려심 깊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게으름은 버리고 부지런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욱하는 성질은 버리고 짜증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애정 표현을 잘하는 한창 남편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쿨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고 외조 잘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 뒤를 팍팍 살려주는 외조 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윳돈이 생겨도 아내에게 숨기지 않으며 절대 거짓말을 서지 않겠습니다. 돈을 헛되게 쓰지 않고 알뜰하게 관리하여 가계부가 빵꾸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두 손 꼭 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남편을 믿고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남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 함께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1월 5일 신랑 이종문, 신부 장혜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 교환에 이어서 이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신부 장혜진 양의 아버님이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기 청춘 두 남녀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하객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이종문 군과 신부 장혜진 양은 사랑 가로 친구들과 여러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사야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5일 장창역.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찾아주신 모든 하객분들과 우리 신랑 신부가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 주면은 없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주례분이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겠지만 주례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목이 아픈 이 와중에도 있어서 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두 분이서는 아름다운 서약도 하셨고 어제 모든 분들이 계신 데서 성원 선언문도 다 읽었습니다. 이제는 의젓한 그 어르신들이 계신 자리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또 부부는 항상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사랑도 하고 건강해야 아들 딸 푹푹 낳고 이렇게 해서 효도하고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해야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래오래 걷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가는 신부 장혜진 양의 지인인 유라윤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등장할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윤입니다. 이라고 이제 제 예명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제 미진이의 지인으로 이제 언니의 지인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은 유정윤이라는 이름으로 축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좋은 날에 제가 제 곡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주세요. 박수! 처음 만났었던 그날 그때 내 눈에 아직 남아있죠.
거예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여러 번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다른 무대는 신부 장혜진 양이 사랑하는 신랑과 소중한 하객분들을 위해서 동생들과 축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부와 신부분 동생분들이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랑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 및 내빈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먼저 신부 부모님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나와주셔서 자식들 안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랑 부모님을 향해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신랑 신부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와주셔서 자식들 안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을 향해 천천히 이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화객분들이 와주셨는데 신랑이 인사할 때 대표로 꼭 밥 먹고 가십시오 외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꼭 밥 먹고 가십시오!
이제 오늘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의 행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갈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객분들은 마지막으로 손이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박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준비되셨으면 신랑 신부 행진! 왼쪽 열린 문을 통해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13층 연회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신 신랑 신부 친구 전체 가족분들께서는 왼쪽 열린 문을 통해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13층 연회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 친구분들 기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서적을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친구분들께서는 휴대폰 모두 소지하실 때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양인의 친척, 가족, 친지 되시는 다가객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전체 가족 사진입니다. 신랑님 측 가족분들, 신부님 측 가족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님들 카메라 보고 V 한번 날려주세요. V. 전체 가족 사진입니다. 신랑님 측 가족분들, 신부님 측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시는 가족분들께서는 마스크 모두 착용한 채 사진 촬영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가족 사진입니다. 신부님 측 가족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원하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키가 아담하신 여성분들께서는 앞쪽에 서주시고 키가 크신 남성분들께서는 뒤쪽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